지난 16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달서구 윤건근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신청사 건립 중단에 대한 책임을 시의회에 떠넘기는 홍준표 시장의 SNS 정치에 대한 유감을 피력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설계 삭감 의결로 보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카르텔로 추정되는 달서구 의원들이 주도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개인 SNS를 통해 매도한 것은 당체전의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다음 날인 17일 홍 시장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이 발언을 문제 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홍 시장은 그 사람 때문에 신청사 조속 건립이 무산된 것이라면서 자동차 학원이나 하지라고 조롱 섞인 답글을 올렸습니다. 윤 시의원은 자동차 운전 학원을 경영하다가 달서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홍 시장의 답글에 대해 윤 시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통한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두고 자동차 학원까지 운운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건 의회하는 태도도 아니고 이건 정말로 내가 그 당시도 5분 발언도 다 하고 다 했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난 사업장까지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시장으로서 정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거든. 홍 시장의 이번 대응에 대해 윤 시의원은 홍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엄중 대응할 것을 의장 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